미분과 적분 합쳐서 미적분. No! 수학을 얘기할 때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이번 카오스의 주제가 해석학인 만큼 이번 튜토리얼은 미적분의 기호를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흔히 읽기로는 dfdx라고 그냥 분자부터 순서대로 읽는데요. dx분의 df로 읽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 좋습니다. 그럼 이런 기호는 왜 나오는 걸까요? 미분은 쉽게 말해 미세한 부분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차이라는 의미의 differential이죠. 즉, 미세한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미분입니다.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까요? f는 보통 함수를 나타낼 때 자주 쓰는 기호입니다. 함수라는 건 주어진 입력값을 넣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주어지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fx라는 표현은 미지수가 한 개인, 다시 말해 x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으면 fx라는 값이 결과값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미분은 미세한 차이라고 했는데요. 이 차이가 정확히 어떤 차이냐면 바로 입력값 x를 미세하게 바꿨을 때 그 결과값 fx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게 미분입니다. 이 개념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와 x 플러스 h라는 서로 다른 입력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두 입력값들의 차이는 정확히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로 h가 되겠죠. 다시 말해 두 입력값의 차이는 h입니다. 그럼 두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결과값은 얼마일까요? 바로 fx와 fx 플러스 h겠죠. 그래서 두 결과값의 차이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fh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차이가 입력값 x를 미세하게 바꿨을 때 그 결과값 fx의 변화라고 했죠? 그걸 위에 본 식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미세한 차이라고 했으니까 저 입력값의 차이, 즉 h를 아주 미세하게 줄여야겠죠? 수학적으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lim이라는 기호는 영어로 리미트, 한글로는 극한이라고 해요. 슬로우 모션을 예로 들어봅시다. 너무 빨라서 눈으로는 보기 힘든 총알. 일반 카메라의 경우 1초에 30장의 정지 화면을 촬영합니다. 그런데 1초에 엄청 많은 정지 화면을 한 20만 장? 그렇게 촬영하고 정상 속도로 재생하면 눈에 안 보이게 빨랐던 총알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정지 화면 한 장에 담긴 시간이 엄청 짧아지는 겁니다. 20만 분의 1초로요. 즉, h를 0에 아주 가깝게 극한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바로 맨 처음에 봤던 미분의 정의가 됩니다. 참고로 저렇게 정의한 dfdx는 f의 derivative, 미분 계수 혹은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derivative는 파생어, 파생물이라는 뜻이고 도함수의 도는 인도할 도를 써서 미분하여 구한, 인도한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미적분 기호는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미분은 입력값이 하나였으니까 x의 변화가 곧 입력값의 변화였잖아요. 하지만 세상엔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들도 있죠. 이제 gx,y라는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이 함수는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 함수입니다. 이제 위에서 말한 미분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gx,y라는 함수는 입력값의 변화를 x의 변화량으로 두느냐, y의 변화량으로 두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렇게 여러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는 각 변수마다 그 변수의 변화에 따른 함수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미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g를 x로 미분할 때 앞서 본 dg dx 대신 델타 g 델타 x로 씁니다. 정자로 쓰여진 d 대신 델타로 쓰는 건 편미분을 하고 있다는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partial d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미분은 변화량, 기울기, 그리고 적분은 그래프의 넓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통 적분은 이렇게 쓰고 의미로는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적분한다, 즉 모두 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알파벳 s와 같이 생겼죠? 맞습니다. 총합이라는 뜻의 단어 sum의 첫 글자예요. 이때 적분 기호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적분은 integration이고 저 기호를 인테그랄이라고 쓰거든요. 저기 뒤에 있는 dx는 미분에서 나왔던 그 dx입니다. 네네, 아직도 미적분이 어렵고 무서우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df dx, integral ab fx dx라고.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미적분이 궁금해지셨다면 세나수 시즌2에서 더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의 즐거움을 나누는 카오스재단.